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덕 원전 건설 여부를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하자며 원전 반대 단체들이 투표 청구를 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조차 주민투표 요구 대열에 가세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 원전 반대 단체들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영덕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자격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 당시 김병목 군수가 군의회 동의를 거쳐 원전 유치 신청서를 냈다고는 하지만 원전 부진에 삼계리 주민 399명만 동의를 받은 것이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주민투표를 수용하지 않으면 삼척처럼 사회단체가 주도해서라도 관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영덕구민 자체로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영덕구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군수님과 또 이 정부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영덕구는 법이 정한 14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민투표법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법 등의 어떤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가부 간의 결정을 했어. 강석호 국회의원은 최근 정부가 주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놓으면 논의한 뒤에 주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2일 7차 전력수급계획 국회 보고에서 대다수 여당 의원들도 주민투표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지 말고 지역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적절한 방법. 아마 지역에서는 뭐 주민투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수용성이 중요하다면 수용성 판단 근거로서 주민투표 말고 또 확실한 방법이 있나요? 정부는 국가 사무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도 원전 반경 30km로 확대하는 마당에 신규 원전 건설을 전체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추진한다면 후유증이 심할 것이라는 게 원전 반대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올해 포항 불빛축제는 오는 30일부터 나흘간 영일대 해수욕장과 형산강 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해외 초청팀은 지난해 3개 팀에서 올해 한 팀으로 줄어들고 체험형 행사가 늘어났습니다. 주요 일정과 달라진 내용 김철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포항 불빛축제는 미래를 비추는 창조의 불빛이라는 주제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나흘간 열립니다. 핵심인 불꽃쇼는 다음 달 1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형산강 체육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지난해는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해외 초청팀은 지난해 3개 팀에서 올해는 한 팀으로 줄었습니다. 전에는 주로 해외 3개 팀이 경연을 하고 한국 팀이 마지막을 장식했으나 올해는 크로아티아와 한화 두 팀이 10만 발의 불꽃쇼를 연출하게 됩니다. 기존의 경연대회는 형식과 주제에 얽매여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불꽃과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공연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불꽃쇼를 연출할 계획입니다. 포항시 축제위원회는 올해는 참여와 체험 프로그램을 늘렸고 빛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 부산 등 다른 도시의 불꽃축제와 차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밤하늘을 배경으로 그다음에 바다를 배경으로 우리가 그 레이저 쇼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우리가 주안점으로 이제 그 소개하는 빛 콘텐츠인데요. 포항 불빛 축제는 핵심인 불꽃쇼는 포스코가 맡아 다른 기업 협찬을 포함해 연간 10억 원 넘게 투입하고 나머지 관련 행사는 포항시가 담당합니다. 포항시 투입 예산은 지난 2013년 9억 원대에서 지난해 6억 원대로 줄었다가 올해는 다시 7억 원대로 늘었습니다. 불꽃축제 중에서 유일하게 재작년 우수축제에 선정됐다가 지난해 유망축제로 내려앉은 포항 불꽃축제. 지난해 75만이었던 관광객을 올해 100만으로 잡고 명성 회복을 벼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3분기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대구, 경북 지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4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보다 11포인트 떨어진 88로 집계됐고 대구 경북권은 76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기업들은 자동차 부품 생산 감소와 철강업과 조선업의 부진 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중국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플라스틱이지만 전기가 통하는 고분자 물질인 폴리아닐린이 차세대 소재로 각광받고 있지만 합성과 공정이 복잡해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포스텍 연구팀이 얼음을 이용해 폴리아닐린을 나노시트 형태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음이 담긴 틀에 전기가 통하는 고분자 물질인 아닐린 용액을 넣고 산화제를 뿌립니다. 색깔이 없던 얼음 시트가 서서히 푸른색으로 변하면서 폴리아닐린이 만들어집니다. 포스텍 연구팀이 얼음의 특성을 활용해 나노 두께의 폴리아닐린을 만드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얼음이 되게 잘 알려져 있는 육각형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위에서 아닐린이 수소 결합을 통해서 수직 정렬된 채로 이제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중합판을 거치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나노 시트 형태의 폴리아닐린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트는 기존 폴리아닐린보다 전도도가 40배가 넘고 합성 후 얼음을 녹여내 다른 기판에 옮기기도 쉬워 여러 형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1제곱미터 합성 비용이 9천 원에 불과하고 얼음을 틀로 이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본 연구진이 개발한 이 전도성 고분자는 전기와 매우 잘 통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유연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 디바이스로 불리는 다양한 유연 소재로의 전극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적 화학학술지인 안개반테 케미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중요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한동대학교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4년간 52억여 원을 지원받습니다. 한동대는 앞으로 창의 융합을 위한 열린학사 운영 등 3대 전략과 자유학기제 신설,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과 현장 참여 전공 교육 확대 등 12대 세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학부교육 선도대학 사업은 대학의 비전과 인재상 등 자체 발전 계획에 맞는 교육 과정과 교수 학습 체계, 지원 시스템 등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는 보름 이상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서 사실상 종식된 것으로 보고 지역 경제 살리기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북 지역에는 지난달 22일 도내 첫 확진자이자 유일한 환자였던 교사가 완치돼 퇴원하고 의심 환자도 보름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도내 메르스 관리 대상자도 3명뿐으로 특이한 증상이 없으면 오는 16일까지는 모두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경주시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에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한 명도 없다며 사실상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김치 유산균이 메르스가 속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신종 플루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남대학교는 국제공동산학연 컨소시엄 연구팀이 김치 유산균 가운데 한 균주를 동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 2,000마리에 투입한 결과 일주일 만에 100%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연구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아토피 같은 면역 질환을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신약 개발 가능성을 열었다며 오늘 열린 아시아 유산균 학회 연구 결과 일부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메르스 사태로 경상북도가 비상근무 체제를 발령하고 골프 자제 지시까지 내린 상태에서 경주시 간부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주시 5급 공무원인 황모 읍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5시 45분부터 지인들과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4시간여 동안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주에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했고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 중인 상태에서 골프를 친 행위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며 황 읍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용산 어린이 성폭행 살인 사건 이후 반인륜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 대상자는 14배나 늘었지만 전담 인력은 제자리 걸음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근 기자입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면 24시간 내내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시를 받습니다. 어린이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에만 가도 경고음이 울립니다. 머물거나 지나가게 되면 경보가 발생해서 저희가 거기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처음에는 성폭력 범죄에만 적용됐지만 미성년자 유괴와 살인죄에 이어 지난해는 강도죄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처음 도입된 2008년에는 150여 명이 전자발찌를 찾지만 지난해에는 2천 명을 넘었고 올해는 벌써 넉 달 만에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법무부는 효과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발찌 시행 위에 성폭력 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8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발찌 훼손도 선진국에 비해서 선진국이 1에서 2% 정도의 훼손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0.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상의 문제도 많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는 많이 늘고 있지만 감시 전담 인력은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 1인당 감시 대상자는 외국에 비해 4배, 법무부가 정한 적정 감시 인원보다도 2배 정도나 많습니다. 관리 인력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살인죄라든지 강도죄 같은 상대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적은 범죄자들까지 이렇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아동 성범죄 피해자들과 같이 보호가 절실한 그런 피해자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는. 또 전자발찌 적용 범죄 확대에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한 가운데 전자발찌를 통해 비명 소리나 맥박, 체온까지 수집하겠다는 계획 역시 지나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경주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38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최근 경주시 안강읍 상가 건물 1층에 성인 PC방을 차려 운영 허가를 받은 뒤 태블릿 PC 등 사행성 게임기 60여 대를 설치하고 손님 몰래 승률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본체 40대와 태블릿 PC 29대 등을 압수했습니다. 제20회 양성평등주간 기념을 겸한 제18회 세오녀 문화제가 오늘 포항 문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39개 여성단체의 기가 입장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서예가 손성범 씨가 포항시 여성상을 받고 여성 14명과 포항 차인회도 여성발전 유공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참석자 대표들은 남녀차별이 없고 안전한 포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오늘 플로스 호텔에서 김관용 지사와 경북도내 상위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윤광수 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회원사들은 전통시장 장보기와 지역 특산물 구매 홍보, 지역 축제 참여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실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경북 지역 10개 상공회의소로 구성돼 있고 회장은 임기가 3년이며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직을 겸합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곳곳에서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내일도 종일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 지역 곳곳에서 장맛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사이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30에서 많게는 8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또 울진과 영덕은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이번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9호 태풍 찬홈과 제10호 태풍 림파의 진로가 유동적이면서 강수 구역과 강수량의 변동 가능성까지 있겠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일 안개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동해안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16도, 영덕 17도, 포항 경주 18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영덕 21도, 포항 22도, 경주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비구름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8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서 종일 비 소식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부터 차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는 지난달 포항시와 맺은 상생협력에 따라 오늘 클린포항 전문기술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포스코와 포스코 ICT,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인력을 중심으로 3개팀 28명으로 구성된 전문기술지원단은 지역기업들의 에너지 절감 시스템 구축과 환경물질 배출 저감 기술이나 자동화 생산체계 구축 등을 돕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앞으로 산학연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기업 지원과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는 오늘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권리화 지원과 지역기업 컨설팅, 산학협력을 위한 기업 발굴과 정보 공유 등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